피키캐스트. 아, 또 빠꾸 먹었어요. 또요? 네, 아니 패션 콘테스트 제목에 아 그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돼요? 무슨 단어인데요? 존멋이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순화해서 존트멋이라고 바꿨더니 그것도 빠꾸. 아, 우리 심의구정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? 저도 저번에 제목에 존맛 썼다가 빠꾸당했는데 이상하다. 저는 저번에 존맛탱 썼는데도 통과 받았거든요. 어, 진짜요? 아 왜 존맛탱은 되고 존맛은 안 돼?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봐. 어디를요? 심의 담당자를? 네, 리브도 같이 갈래요? 저도 갈게요. 그럴까요? 가요 가요. 어, 나가사키도 같이 가요. 아 네. 그렇게 존맛대첩이 시작되었죠. 에디터 연합의 요구사 이거였어요. 존을 콘텐츠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. 제목에 존멋, 존맛, 존존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콘텐츠의 맛이 산다는 주장이 있고, 반면 심의 담당자는 강경하게 타이틀 존멋 불가론을 내세웠죠. 정말 치열했고 한치의 양보는 타협을 엿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. 존멋, 존맛, 존존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. 이런 말을 써야 유저들이 매력을 느끼고 클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저도 제목에 존멋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에요. 존멋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. 뭐 간혹 가다가 존맛탱이나 존예보스까지는 허용해드리고 있는데 존멋은 어떤 경우에도 지양하고 있습니다. 존이 만약에 그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이나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근데 그 친구들이 존멋 존멋 그러고 다니면 좋겠어요? 아니 그 물론 항상 그 중학생들이 존의 콘텐츠를 함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치명타가 나왔죠. 그리고 그 존멋이면 존나 멋있다 이런 뜻인데 그 존나의 어원이 뭔지 알고 계시죠? 거기다가 마무리 일격까지. 원칙적으로는 원래 간지라는 단어도 불가해요.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쓸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. 그럼 얘기 끝나셨죠? 웬만하면 순 우리말로 좀 써주세요. 멋들어지다 얼마나 멋있어요. 그럼 저기 혹시 그 시벌탱은 안 되네. 안 되겠죠? 예. 그렇게 존멋 대첩은 에디터 연합의 패배로 끝났습니다. 멋들어지다로 바뀌었더라고요. 아 박보검. 아 진짜 개 존멋. 뭐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되니까요. 피키캐스트.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콘텐츠. 아이 콘텐츠가 뭐야. 제목에 존멋, 존멋을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을 다 보내는 거야. 저기 시벌탱은 안 되나요? 죄송합니다. 아 내가